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21년 특별전 빨간지구 아픈 바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산시 내 권역별로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75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증시에서 3조 원대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에는 역대 최대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부산 뉴스 이지연입니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한국생활아트디자인협회 예모팩토리와 함께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62일간 부산 어촌 민속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특별전 빨간지구 아픈 바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업사이클링 공예 작품 전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기획됐으며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라는 주제 아래 기후위기의 심각성, 지구온난화와 바다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재활용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구환경과 미래 인류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부산관광협회 및 4개 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산시 내 권역별로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계의 고충을 적극 수용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공모를 통해 총 80개 여행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록과 해당 시설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부산관광119 위기대응센터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유사무실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폐업 위기에 처한 여행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가 아닌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75명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브리핑에서 임상, 역학적 위험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이같이 확인돼 누적 변이 감염 사례가 25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변이 감염 75명 중 해외 유입 30명을 뺀 45명은 국내 확인 사례로 모두 국내 감시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기타 변이 75명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유래 변이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유래 변이 3명, 영국, 나이지리아 유래 변이 4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증시에서 3조 원대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에는 역대 최대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지난달 28억 6천만 달러, 3조 2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순유출은 석 달째로 한은은 국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순유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채권 자금 유입은 2008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89억 9천만 달러, 10조 1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한편 국가부도위험 지표인 외국환 평형기금채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0.23%포인트로 1월보다 내렸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약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11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 감금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